또 다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주장은 이렇습니다. 춘천 선관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개표 현장을 찍은 영상입니다. 뭐 이걸 주장하는 것이죠. 저 봐라. 투표지의 뭔가 양옆에 여백이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가 저렇게 무더기로 나왔다. 그리고 저 투표 용지가 전부 1번을 찍은 표다. 저것은 분명히 뭔가 조작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30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는데 한번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은 저 영상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여백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저두 번째는 전부 1번 찍은 표만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1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번 김진태 후보를 찍은 표도 제 눈에는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전부 1번 몰표가 저기서 저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틀렸는데,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보시니까 저것은 원본 영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원본 영상을 가져다가 잘라서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표 사무원이 분류를 하고 있죠. 네, 뭐 여백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거기서 분류를 하면서 1번은 1번으로, 그다음 김진태 후보 표는 네, 2번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1번으로 분류되는 그 영상만 잘라서 여백이 다른 몰린 그 여백이 쏠린 투표지에서 1번 표만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식의 뭔가 왜곡된 영상을 올리고 또 퍼뜨렸습니다. 저 영상 원본을 가지신 분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저 영상을 네. 받으신 건가요? 그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영상을 그전부터 이제 막 돌고 있길래 확인하고 네. 있었는데, 며칠 전에 춘천에 우리 함께 하던 동지가 있어요. 그 믿는 그 신뢰하는 동지인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을 보내왔길래, 누가 글 썼던 걸 포함해서 왔길래, 이게 내가 몇 개를 올려줬죠. 이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거다. 하니까 이분이 하면서 이제 댓글로 쓴 내용이, 뭐, 그동안 이게 뭐 불순 세력이 아니 자기가 직접 이제 참관해가지고 찍었던 영상이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치우친 이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1번으로 다뭐 허용 지지표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같이 올렸는데 이제 그 휴대폰 메시지로 올리면 영상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원본 영상을 보내달라. 뭐 그래 요청을 했죠. 원본 영상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본 영상을 보니까 아니, 1번도 가고, 나중에 2번도 가지 않냐. 나뉘신 게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게 왜 이제 1번만 가는 겁니까?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뭐 이게 70%가 이제 그 1번에 나왔다.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미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7대 3 정도? 뭐 6대 4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아무 문제 될게 없죠. 그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자꾸 이제 왜곡되는 건데, 이게 근본적 이게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영상 제보를 아마 춘천에 이분이 제보를 한것 같아요. 한번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데 잠깐 보실까요? 자, 이분이 원본,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남기는데, 네,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관인으로 참가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용지가 긴 것과 양옆 여백이 다른 투표 용지가 400여 장 나왔습니다. 좌파들이 조작한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하셨네요. 그런 것은 단순한 착오의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프린터 설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일입니다. 네, 또 다음 그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자동 분류가 안 돼서 수개표하는 것이다. 프린터 업체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자동 등록 기능이 있어서 정지된다고 합니다. 1번, 허영에게 몰표과감.
네, 여기서부터 저 투표지가 전부 1번을 찍은 표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자, 계속 초록색 창의 네 번째 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게 왜 부정선거 증거인 거죠? 사전투표소 프린터 담당 사무원이 롤링지를 끼울 때, 네,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롤링지를 끼울 때 정렬을 하지 않고 출력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만약 해당 사무원이 의도적으로 정렬치 않고 출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네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 사진은 용지가 긴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는데 모두 1번 허용임, 모두 1번인 증거를 보내주세요. 프린터 업체에서 용지를 잘못 끼우면 프린터가 안 된다고 함. 해당 프린터 업체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네, 프린터 업체에서 주장했다라는 거죠. 용지 사이즈가 딱 맞아 잘못 끼울 수가 없다고 함.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할 테니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을 가세연에 보냈는데 가세연에서 직접 프린터를 구매 시연했고 업체의 상황을 문의한 결과 답이라고 동영상 방송에서 방송함. 일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프린터에 롤링지를 끼울 때 정렬하는 절차가 매뉴얼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 영상을 찍어서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제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네요. 사실 저도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 직접 뭐 프린터 업체에서 프린터를 구매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여백이 쏠리는 투표용지가 나올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우리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개표 참관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개표 참관 안내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본투표나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 현장에 이제 참관하는 그 사무원들 있잖아요. 네네. 사무원들이 사실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네? 선거 때면 이제 일반 이제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은행직 용역 이런 분들을 하루 이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 업무들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사전 안내문이 갑니다. 책자가 다 배부된 책자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다 기재가 다 돼 있어요. 이게 투표 그 롤링지를 끼울 때 롤링지 사진 한번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저렇게 둘둘 말려 있는 롤링지를 끼워서 저 투표 용지가 이제 프린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메뉴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 이제 그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 네. 해가지고 나와요. 그게 이제 그 투표 용지 발급기 정면에 그 투표 용지 가이드가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 만약에 이게 정확한데도 계속 이제 치우쳐서 나오게 되면은 보통 우리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보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반 우리 A4 같은 문제 편집하게 되면은 여백을 설정하잖아요. 왼쪽 여백 몇 미리, 오른쪽 여백 몇 미리. 네. 그처럼 여기에도 그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출력을 했는데 여백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 단계 들어가지고 여기 접속을 해서 여백 조정을 하세요라고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투표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만 확인했더라면은 저런 주장 안 했을 텐데 가세연에서는 쓸데없이 장비까지 구매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무책임한 내용들이죠. 네. 그럼 선관위에서 매뉴얼을 왜 만들었겠어요? 매뉴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아까 뭐 보시면 122페이지에 좌우 여백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롤링지를 끼우기만 하면은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여백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주의사항이었나요? 네, 사례 5에서 119페이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에 뭐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매뉴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정렬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저렇게 여백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 용지 자체가 저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네, 잘못된 거짓 주장이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전투표 과정의 매뉴얼을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동안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뭐 공병호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내용을 제발 좀 출력을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정선거라고 제기했던 내용들이 다 걸려집니다. 이게 기초 사실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 우리 외국 국민들도 이 내용들을 한 번쯤은 보셔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또 만약에 다음 선거에 찬반을 하려면 찬반을 해가지고 투표나 개표 찬반을 알면 알아야지 찬반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무원들이 투표 투개표 사무원들이 어떤 절차로 하게 돼 있는지 메뉴로 보시고 이 메뉴대로 하고 있는 하는지를 알아야지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항상 이게 뒷북치는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자료를 저도 확보를 해서 그 제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운 받아서 제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많이 매몰되어 있는 계신 분들 꼭 다운 받아서 한 번쯤은 그 연락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희도 이 파일은 조갑제.com 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저런 식으로 밑에 사진 보시면 여백이 밑에 쪽이 좀 굉장히 여백이 많이 남는 이런 투표지도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저런 부분도 이제 그 메뉴에 다 나옵니다. 이게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링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완전히 이제 다 마지막 끝부분과 다 출력되기 전에 원래 중간에 교체를 합니다. 한 2, 3m 남았을 때 교체를 하는데 네네. 미처 이걸 못 봐가지고 정신없이 이거 발급하다 보면 이제 미처 못 봐가지고 교체를 못한 거예요. 네. 교체를 못하고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탁 떨어지는 그 장까지 출력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규격이 안 맞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이제 문자 내용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7장에 나왔대요. 밑에 여백이 긴 게 7장에 나오는데 전부 다 허용 이제 1번 지지표 나왔다길래 아니 그것도 좀 뭐 확률상 좀 떨어지잖아요. 네. 롤링지가 다 떨어지 마지막 부분 떨어지면 하필이면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만 그 갔다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7장이니까 그래도 그 확률은 떨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7장이 정말 다 그렇게 1번만 찍은 게 나오는 그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한 장을 받고, 본인은 한 장만 받고, 1번 찍힌 거 받고, 나머지 6장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문자 메시지 내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여러분도 보시면, 뭐, 직접 목격하신 건가? 뭘 목격했냐면, 위에 보시니까, 여백이 긴 7장 모두 1번만 나왔다는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건 영상이 없고, 또 직접 목격한 것은 난 한 장만 봤는데 다른 참관인이 그런 말을 했다. 다른 참관인이 누군가요? 어느 정당 소속입니까? 연락처 아시면 제보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뭐 소식은 없는 걸로 봐야겠죠? 네, 재차 물으셨네요. 용지 하단 여백이 긴 투표용지가 7장밖에 없었나요? 그래서 7장 모두 1번만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증언인가요? 그렇게 들었다. 누가 이 발언의 증언자인 건가요? 직접 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십니까? 용지 하단, 여백이 긴 투표용지 중 1번으로 분류된 것만 본 것은 아닙니까? 즉, 김진태 후보 유효표도 잊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통합당하고 같이 했는데 찾아볼게요. 근데 뭐 이 이후에 네. 답변은 없으셨던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죠. 뭐 어쨌든, 네, 직접 본 거는 한 장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자, 어쨌든 이 문제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으로 여백이 치우쳐서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롤링지를 끼우는데 정렬이 잘못됐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뭔가 조작의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저런 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즉 양쪽으로 분류되는 영상 중에 1번 표로 가는 그 영상만 일부 발췌해서 마치 네 저런 여백이 쏠린 투표용지가 전부 1번만 찍은 몰표가 나온 것 마냥 이런 왜곡된 내용으로 영상을 퍼뜨리는 이 문제죠. 사실은 이런 뭔가 사실 왜곡과 이런 어떤 조작의 영상들이 자꾸 퍼지는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